안녕하세요 친구들, 갱갱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카트 8 디럭스를 준비해 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짜잔! 친구들, 오늘은 피치와 함께 리프컵에서 레이스를 펼쳐 볼 건데 첫 번째 경기는 마리오 스타디움이래요. 우와, 굉장히 마리오 스타디움이 멋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치가 열심히 잘 레이스를 펼쳐줄 수 있을지. 멋진 오토바이 타고 있는 피치인데 과연 성적이 어떻게 될까요? 출발 순을 맞추어서 출발! 출발은 잘 했는데 이렇게 코너를 잘 돌아서 잘 보고 이렇게 딱 이쪽으로 코너 등껍질이 나왔으니까 잘 보고 있다가 빨간색 등껍질은 앞쪽에 있는 친구를 바로 맞출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이렇게 멋지게 점프를 하고 이번엔 중간에 여기서 밟아서 이렇게 속도를 점점 높여주는 피치 아이템을 한 번 더 먹고 여기 앞쪽에도 중간에 불이 있는데 우와 조심히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초록색 등껍질 현재 5등이지만 좀 더 분발을 해서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코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앞쪽에 베이비 피치도 지나갔는데 먼저 피치가 이렇게 으아 어렵다 어렵다 다시 물 속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앞쪽에 있는 친구를 얼른 뒤따라가서 우와 뭔가 지금 장애물에 부딪혔나봐요 친구들. 글라이더를 타고 멋지게 날아가서 첫 번째 레이스는 10등이지만 그래도 아직 두 바퀴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바나나 껍질을 피하려다가 아이템 공격을 받다니 번개 공격까지 맞아서 지금 피치가 굉장히 작아졌지만 다시 바로 벗었고 이번엔 점프 이렇게 점프를 하자마자 또 한 번 공격을 받았나봐요 친구들. 배 앞쪽으로 빨리빨리 나아가서 아이템도 획득 아이템을 획득하지 못했나봐요 친구들. 하필 아이템 사이로 딱 지나가서 획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피치가 으아 불꽃에 부딪히다니 이번엔 코너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코스이니까 열심히 코너를 잘 돌고 점프를 해서 다시 코너를 돌아서 이번엔 아이템을 획득 성공. 이번엔 아이템을 두 개를 획득했어요 친구들. 첫 번째는 버섯을 세 개를 받았고 우와 황금 버섯까지 함께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으아 부딪히다니 두 번째 바퀴는 7등으로 들어왔고 이제 마지막 바퀴 덕점플라워로 공격해주기 중간중간 친구들이 있어야지 공격을 하는데 다 어디 간 거야. 피치가 무서워서 다 도망갔나봐요 친구들. 덕점플라워로 공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흙이 빠지다니 다시 아이템 획득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이쪽에서 버섯으로 획득을 해서 속도를 높여주고 우와 계속 부딪히다니 이번에 이렇게 코너를 돌고 다시 한번 코너를 돌아서 현재 5등까지 올라오고 4등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마지막 역전할 수 있을지. 이렇게 점프를 해서 버섯으로 속도를 높여주고 다시 한번 코너를 돌아간 다음 여기만 지나가면 이제 끝나는데 과연 결과는 으아 조금만 더 으아 아깝다. 그래도 친구들 피치가 멋지게 4등으로 들어왔어요. 친구들 이어지는 리프컵의 두 번째 레이스는 셔벌랜드래요. 여긴 물속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과연 피치가 잘할 수 있을지 멋지게 도전해 볼게요. 지금 눈이 내리고 있나봐요 친구들. 좀 미끄럽겠지만 피치가 침착하게 잘 출발신호에 맞춰서 출발! 먼저 출발한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빨리 출발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침착하게 코너를 돌고 아 맞다 여긴 친구들 중간중간 으악해요 중간중간 갑자기 커다란 구멍이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잘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빨간 등껍질로 앞쪽에 있는 친구를 명중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중간중간 기둥도 많고 장애물이 굉장히 많았던 코스 같아요 친구들. 이렇게 침착하게 덕점플라워를 이용해서 중간에 있는 친구들을 공격하는데 이렇게 좀 더 빠른 속도로 가야 되겠다. 앞쪽에 동충콩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으아 동충콩이 아이템을 모두 다 먹어버리다니 이렇게 다시 초록색 등껍질로 앞쪽에 있는 친구를 맞추려고 했는데 하나도 맞진 않았네요. 괜찮아 피치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게 잘 보고 있다가 첫 번째 바퀴는 다행히 4등으로 잘 들어왔고
이렇게 아이템을 획득하고, 우와, 순식간에 1등이에요, 친구들. 너무 어쩔결에 갑자기 1등이 됐는데, 역시, 기권 틈을 타서 다시 좀 더 공격을 했는데, 바나나 껍질에도 공격을 받고, 중간에 헤이오를 잘 비켜서, 이렇게 코너를 돌고, 이 위쪽으로도 갈 수 있었네요, 친구들. 여기, 다음 마지막 바퀴에서는 갈 수 있으면 저 위쪽으로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네, 열심히 가다가 바나나 껍질 던져주기. 중간중간 오징어 먹물의 공격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치? 야, 근데 앞이 보이지가 않아서 갑자기 나타나는 아이템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네, 아이템을 획득을 하고 다시. 빨간 눈껍질은 정말 좋은 아이템 같더라고요. 앞쪽에 있는 친구를 바로, 으아, 갑자기 얼음이 나타나다니. 아래쪽으로 빠지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코스로 돌면서 좋으니까 이번엔 두번째 바퀴는 3등. 이제 마지막 바퀴 한 바퀴가 남았는데 여기서는 실수하지 않고 침착하게 더 잘 달려야 될것 같은데 과연 피치가 잘해줄 수 있을지. 우와, 지금 파이어플라워로 앞쪽에 있었던, 근데 위쪽은 어떻게 올라가는 걸까요, 친구들? 저 위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쉽게 저 위로 올라가지는 못했네요. 그래도 아이템 두 개 획득하는 데 성공을 하고, 이렇게 버섯으로, 다시 한번 빨간 눈껍질이다. 빨간 눈껍질로 앞에 친구를 맞춰줘서 지금 현재 2등. 그거를 돌고 저 앞에 있는 동생콩인가? 저 앞쪽에 친구만 따라잡으면 다시 피치가 1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요시까지, 아니, 요시가 아니고 링크였다. 링크까지 앞으로 먼저 가버리다니. 이렇게 침착하게 중간중간 갑자기 얼음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잘 주위를 보면서. 우와, 얼음 유저, 얼음 악당 같은데. 다 왔다. 조금만 더 힘내서. 아깝다. 너무 아깝네요. 조금만 더 빨랐으면 1등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피치가 이번 경기에선 2등으로 들어왔어요. 친구들, 이어지는 리프컵의 세 번째 레이스는 뮤직파크래요. 커다란 음표도 보이고 있고, 여기서도 피치가 멋지게 해줘야 될 텐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세 번째 레이스, 피치가 출발선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준비, 출발! 출발 신호에 맞춰서 친구들이 다 출발을 했는데, 밑에 밑에 키노피오 밀지 말라고. 코너를 잘 돌고, 여기로 가면 더 빠르겠다. 이렇게 옆으로 지나간 다음, 바나나 껍질이 있으니까 먼저 아이템으로 공격을 해준 다음, 중간중간 뻑끔 플러가 갑자기 공격을 하네요. 하지만 떡하지 않는다고. 위치가 좀 더 침착하게 이렇게 코너를 돌고 아이템도 획득을 하고, 다시 한번 아까 앞쪽에 동킹콩 같았었는데 동킹콩 굉장히 빨리 가나봐요, 친구들. 이렇게 초록색으로, 링크 맞추는데 성공. 이렇게 점프를 하고 커다란 음표, 부딪히면 안 된다고. 다행히 부딪히지 않고 잘 피해나간 피치. 이렇게 글라이더로 멋지게 잘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앞쪽에 공격을 또 받다니. 여기서는 친구들, 아이템 공격을 받기만 하면 순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는 게 좋지만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한 바퀴 돌았고 두 번째 바퀴, 이렇게 앞쪽에 또 한번 링크가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이쪽으로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코너를 돌아주고, 이번엔 뻐끔플라한테 공격을 받으면 안 되는데 또 받았네요, 친구들. 뻐끔플라가 너무너무 커서 공격을 피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이번에 코너를 잘 돌아주고, 또 받다니 공격을. 아이템을 두 개를 획득을 하고 현재 5등. 괜찮아, 피치 침착하게 가면 된다고. 이렇게 가서 부메랑으로 앞쪽에 있는 친구를 누구든 공격하자고. 저를 잘 조심히 피해서 이렇게 이번엔 이쪽. 엄청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피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코너를 돌고 이번엔 다시. 그래도 친구들 3등, 4등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한 바퀴,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어요. 과연 여기선 잘할 수 있을지. 이렇게 코너를 돌아주고, 이번엔 이렇게 멋진 연주와 함께 코너를 돌고 있는 패치. 링크를 얻어서, 1등을 했는데 다시 또 막상막하. 1, 2, 3등 지금 같이 비슷한 위치에서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격을 받거나 조금만 실수한다면 승리가 느리니까 착하게 가자고. 이렇게 오징어 먹물 공격을 받았지만 괜찮다고 이렇게 앞쪽에 빨간 등껍질 이용해서 앞에 있는 친구를 다 떨어진다. 점프하는 중간에 공격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졌네요, 친구들. 다시 이렇게 멋지게 점프를 해서 후야 부딪히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글라이더를 이용해서 멀리 날아온 피치 점프를 잘 피하고 앞쪽에 다시 한번 공격을 한 다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현재 5등 힘내서 조금만 더 열심히 세게 달려서 그래도 6등으로 들어왔네요. 친구들 열심히 달리긴 했지만 아이템 공격을 많이 받은 덕분에 많이 받아서 피치가 이번엔 6등으로 들어왔어요. 종합순위는 4등이네요. 친구들 이제는 리프컵의 마지막 레이스 요시밸리예요. 커다란 요시의 알도 보이고 있고 멋지게 태양이 비춰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피치가 좀 더 멋지게 잘 달렸으면 좋겠는데 아이톤 공격을 조금만 받기를 바라면서 파이널 레이스 준비! 원 출발! 이번엔 아이템을 조금만 공격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침착하게 잘 진행을 하고 길이 갈라졌다니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금방 중간중간 보이고 있고 근데 지금 빨간 등껍질을 쏘긴 썼는데 누구한테 간 거지? 앞쪽에 링크가 있는데 저 앞에 링크 받았다 갔다 지금 순식간에 아이템 공격을 받았더니 순위가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괜찮아 피치 아이템 두 개를 획득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 다시 빨간 등껍질로 앞에 있는 친구를 맞춰주고 버섯으로 속도를 높여주고 중간중간 아이템이 많이 나오니까 아이템을 잘 획득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 으악 알 조심 다행히 알을 잘 피해서 우와 지금 1등이래요 친구들. 이렇게 코너를 잘 돌아서 지금 앞쪽에 나무도 없기 때문에 빨간 다 맞췄다. 빈티킹에게 맞춰주고 첫 번째 바퀴는 우와 1등. 이제 남은 두 바퀴가 있는데 문제없이 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마음처럼 될지 모르겠네요 친구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온 피치 코너를 잘 돌아서 아직까지는 지금 뭔지 3등이 됐지? 지금 분명히 좀 전까지 1등이었었는데 갑자기 8등까지 밀려났어요 친구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순위가 갑자기 밀려지는지. 아까 갔던 길을 잘못했었나 봐요 친구들. 지름길이 아닌 좀 돌아가는 길이었는지 제 순위가 너무 갑자기 내려갔지만 끝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바나나 껍질 피하고 이번엔 코너를 돌아서 이게 아이템까지 의외로 못 먹었다. 앞쪽에 다른 친구가 아이템을 먼저 먹어버리면 생기기 전까지는 다시 획득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조금만 더 힘내자고 피치. 앞쪽에 의외로 바나나 껍질이 밑끌렸지만 괜찮아 피치. 좀 더 빨리 달려서 두 번째 바퀴는 8등. 이제 마지막 바퀴 이번엔 더 침착하게 왼쪽 아까 이쪽으로 갔을 때 좀 더 빨랐으니까 혹시 이쪽이 더 좋은 길일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3등까지 다행히 올라왔고 이렇게 동전을 먹고 이번엔 앞쪽에 공격받지 않아야 된다고 아이템을 두 개를 획득하고 다시 한번 부메랑으로 앞쪽에 친구들을 공격. 잘 돌아서 그래도 지금 3등까지 3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잘 간다면 된다고 요시 아니 피치 요시야를 잘 지나서 이렇게 우와 다른 친구들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친구들. 피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너무 빨리 달려서 으아 조금만 더 이제 마지막 조금만 으아 아깝다. 3등으로 들어왔네요. 정말 열심히 달렸지만 마지막 레이스는 3등. 그렇다면 최종 결과는 피치가 4등이네요.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카트 파일 디럭스를 해봤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